돌아왔습니다. 보통은 병마용 부분까지 크게 무리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포인트 격차가 1포인트 차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무리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병마용이 이제 나왔다라는 건 역시나 선수들도 생각했을 때 약간 변수가 좀 있는 트랙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됐든 번지가 되는 구간은 그런 구간이 있는 트랙은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한 명이 살짝 쳐졌습니다. 지금 현재 문호준은 5위고요. 네. 아, 이번에 이승교 선수가 한번 고춧가루 뿌릴 수도 있던 상황인데 잘 피해갔죠, 문호준. 그리고 포인트 격차가 1포인트 차이라는 얘기는 이번 경기가 끝났을 때 본인이 1위를 하지 못한다면 포인트가 맞물려서 정수가! 이준용이 정수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준용이 그럼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죠. 14포인트인데 여기서 선두권이면요. 네! 아, 물론 선수들 입장에서 한일호. 탈락은 아니지만 승자전과 패자전 네. 그건 좀 다르거든요. 황인호, 이준용이 지금 14포인트 동률이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남는 선수가 갈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김승태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 문호준 선수와 포인트 차이를 대충 알 거기 때문에 어떻게서든 1등 노리면서 한 번 더 가보자 이런 생각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호준은 뒤에서 구경하고 있어요. 네. 아,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는 식의 네.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승아 무리하죠. 일단 어떻게든 여기서 격차를 줄여놔야만 사고가 나건 뭐가 됐건 병마용 구간에서 승부를 낼 수 있으니까요. 야, 이준용! 그리고 버텨내는 문호준 선수도 대단했고 이준용 1등 계속 지키죠. 자, 야, 이렇게 선수. 붙여가면 사고가! 흔들렸어요. 여기서 일단 김승태는 탈락! 이준용! 와, 이준용 그래도 설마. 이준용과 한인호를 봐야 되거든요. 자, 박현 선수가 자 고춧가루 못 뿌렸고요. 오, 이준용 자력으로 가나요? 자력으로? 조금 멀어요. 이거 되겠는데? 황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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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용! 이준용! 이야, 명승부였습니다. 이준용 선수 대단하네요. 황인호 선수도 대단했지만요. 전교 1등도 마지막 구간에선 긴장합니다.